지금 인사하면서 내 양말을 봤어요. 며칠 전에 양말이 빵꾸난 걸 몰랐네.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그거 찍어서 올려야 된다는데 다행히 빵꾸가 안 났네요. 아유, 어머, 가시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어머, 이렇게 큰 거를 그냥 어디 한번 만져보시오. 5만원어치만 지랄하고 한번 줘도 안 만지네. 나 같은 분이 아무데나 한번 만지겠다. 그냥 안 줘서 문제지. 아, 말을 이쁘게 안 됐죠? 아, 내가 또 깜빡했네 지랄하고. 자, 단장님 노래 주세요. 동쪽 볼 때 너 서쪽 볼 때
사랑해서 엿을 많이 팔았으니까 저는 이제 노래만 할게요. 아셨죠? 이제 엿을 사실 분들은 자진해서 사시면 돼요. 주세요. 다. 세월이 가면
백수야, 네 팬이 그냥 노래만 듣고 가네.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딱 2년만 우리 엄마 살게 해주세요 하고요. 근데 진짜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활동은 못하셨어도 그래도 정신이 발장하시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요거 주시고요. 제가 노래 두 곡은 민재 노래 두 곡 부를게요. 사랑한다.
우리 저 깜찍이 단장님 따님 노래예요. 손민채 가수 유튜브나 이렇게 노래방 가서 그냥 손민채 가수 노래 치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세월만 갔네, 백호동, 아까 다시 한번 노래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잘 맞지? 언니 일로 와. 그 앉아 있어. 힘들 수 있나? 없나? 내가 봐줄게. 앉아 잘해, 있어. 잘해. 어떤 대감인데 대감이고 네 대감이 대감이지. 너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띠가 무슨 띠니? 진짜요? 빨리 말을 해야지. 양띠야 너? 양띠면 43살이 아니 46살이니? 8살? 인연이 뻥치고 있네. 58? 58? 근데 어디 도사님한테 반말하고 지랄이.
네네 해야지. 점이 나오지. 너 지금 술 한 잔 먹었지? 난 술 너무 좋아한다. 어, 가슴 답답하지? 아이씨, 나도 무당 개털이네. 그래, 내가 너 술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그건 맞았잖아. 근데 너, 아니, 너 가슴 답답하냐고. 답답하지? 이따 집에 가서 브라자건을 조금 느슨하게 해. 그러면은 가슴 답답한 게 좀 풀릴 거야. 알았지? 일단 앉아봐, 지집에. 네가 막 나한테 들이대니까 내가 무섭잖아. 기다려. 모르겠다. 아유, 근데 인연이 나한테 계속 반말을. 아니, 어떻게 보사님한테 이게 반말을 찍찍 깔리고 지랄이냐? 야, 이거 한번 내가 해볼게. 이거 자, 이리 와. 하나 뽑아봐. 이거 재수 있나? 아까 행재수가 있냐, 없냐, 난 물어봤으니까 하나 뽑아봐. 두 손이를 잘 뽑아, 이 지집애야. 두 손이를 잘 뽑아봐. 공손하게 해야지, 공손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머, 어머, 기집애 섹시해라. 아이고, 니네 집에 죽으나 사나 그냥 빌든 할머니가 계시다. 물 떠놓고 장독대에서 있지? 어, 진짜 있어. 아니, 나 뻥 아니야. 나 진짜 좀 잘 봐. 여기 전 보실 분들은 요 앞에 보면 깜찍이 7곱하고 나이브 있어. 글로 언제든지 와. 낮에 2시부터 하니까 커피도 팔아 우리. 글로 전 보러 와. 아니 진짜 이 집에는 빌든 할머니가 계셔. 감소. 어, 아유 감소 봐봐. 일단 한번 박 선생님 좀만 기다리세요. 야, 네가 좀 들어봐. 내가 너 5만 원 줄게.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또 하려고. 이거를 내가 일단 한번 떼어야 되겠다. 떼어야지. 네가 이거를 빨간 걸 뽑을 것 같아. 섹시하게. 알았지? 알았다. 내가 근데 인연이 계속 반말하는 기분 나쁘게. 할머니니까. 할머니니까 그런다. 아유, 니네는 그냥 청춘에 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사람이 하나 있구나. 그렇지. 어떻게 잘하니? 아유, 어쩌냐. 자. 아, 총각도 있고 차는 있고. 어, 아니야, 진짜 있네. 그리고 자, 이제 아이고 할아버지 좀 좋은 걸로 하나 뽑게해줘요. 오늘 행재수가 있나. 가다가 돈 많은 새끼 와 하나 걸려갖고 손나 걸려라 씨발. 이거 진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마저 뒤질 것 같아 생각하네. 그니까 이제 가다가 그래 그래 아니 가다가 돈 많은 놈 하나 걸려서 오늘 술 진탕 먹고 오늘 한번 줘라 그냥. 그럼 이제 빨간 거 하나 뽑을 것이다. 자, 그래 그래 준다 그러면 이제 네가 뽑을 거다. 아이고 인연 안 되겠다. 주지 말랬다. 아이고 그죠 언니? 자 한 번만 더 뽑아. 야 주지 말래. 주시면 안 돼. 큰일 나겠다. 돈 없는 놈 만나가지고 그냥 네가 술 한잔 사줘라 그냥. 아 내가 원래 잘 사주지. 근데 우리 왜? 너는 진짜 절대 안 된다. 들어가라. 아이고 지랄하고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이거 있어. 띵띵하는 거 있어. 어? 그거 안 해. 그거 안 해? 자 일단 우리 선생님 박선생님 공연 보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